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2월 20일 금요일 야간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 전일 매매했던 내역 한번 보고 드려야 되겠죠. 13승 1패로 623만 3671원 수익 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패가 한 번밖에 없이 이렇게 잘 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천천히 그리고 안전적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 거 있는 거는 요날 그죠? 프로그램 바꿔서 벌어놨으니까 1패입니다. 여기 밑에 숨어있는 거 하나 있어요. 29일날 안 보이는 거 있기 때문에요. 차도 못 믿어 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죠? 자, 보여드렸고. 자, 오늘도, 바로 그냥, 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최근에 바람직한 것은 좀 무덤덤해졌어요. 승패에 크게 마음 휘둘리지 않고 맞다. 10연승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양양. 중간에 한번 깨지고 쭉 가고 있어.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단기적으로 급 나가던 크루드오일 반등세, 이거 뭡니까? 역헤드앤 숄더 스타일로 돌려내고요.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를 거의 돌려냈습니다. 그러면 딴 거는 신경 쓸 거 없고 여기 55.69달러 정도까지 처지는지 아니면 오늘 양봉 세우고 있네요. 여기 위로 121권인 59.19달러까지 갈 것인지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30분 봉에서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이루고 있고요. 여기 상단 57.63, 57.63에 저항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잘 뚫고 갈 것인지 체크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일단은 지지저항 보여집니다. 한번 떴어요. 한번 떴고 이제 저항권에 왔네요. 일단은 그죠? 그렇다고 함부로 하방으로 보면 큰일 난다. 여기서 위로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서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켜볼게요. 자,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요. 형님들한테 삥을 뜯을 것인지 삥이 뜯길 것인지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 다녔으니까 조금 적응됐겠다. 위에서 꼬로 박힌다. 꼬로 박힌다. 바로 하나 있다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왜냐면 여기 좀 저항권이랑 표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꼬로 박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나갔냐? 구독자는 왜 자꾸 나가는 거 모르겠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약 올리듯이 나가. 2년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유료 전환했다고 그런가? 양양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아니면 진짜 2년 동안 최고로 조금 조용했던 일주일 정도였기도 하긴 맞아. 시장 조정받을 때 거의 뭐 별 등락 없이 조금 빠지다시피 해서 그런가? 그렇다고 내가 뭐 대박 깨지고 이러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구독자 수가 좀 들쑥날쑥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사실 오늘 좀 나도 좀 여유를 즐겨보려고 했는데 양양아. 영화도 좀 보고 적벽대전 우리 집에 그 무료로 넣으더라고. 저번에 봤는데 나 이거 삼국지 되게 좋아했거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삼국지 열몇 권짜리 내 7번 8번 봤어 진짜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그 삼형제 그 우정 이런 거 있잖아. 와 형님. 영수지. 저희 죽은 오직 유비님이십니다. 관훈장이 조조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양양 이제 비타민 아예 안 하기로 했어? 응? 방송 접속만 해놓고 어디 갔냐? 대답이 없어 양양. 낀다고. 왜 그렇지? 내 모니터 하는 건 좀 잘 괜찮은데. 매수 주문이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라이딩아 요새 참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응? 내가 생각해도 요새 참 쉽게 하는 거 같아. 그냥 매수 주문이 결따라. 체결됐습니다. 그냥 용 쓰지도 않고 그냥 결 따라. 주면 먹을 것이요. 안 주면 말 것이요. 방송한 지 10분 만에 거의 일당 채워가고 있어. 마음을 비우니 그렇소 라이딩.
아주 마음을 비웠소.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인실님 요거 계속 보세요. 미친 척하고 계속 보세요. 눈이 뜨일 겁니다. 진짜예요. 선수급들이 이거 보고 다 눈이 떠였습니다. 처음에 뭐가 뭔지 몰라도 그냥 계속 보세요.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눈에 싹 들어옵니다. 닥터케이크 조금 전에 여기 틀어 막혔네 하면서 때리던데 왜 때렸을까?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왔거든. 그죠? 힘없이 올라왔죠? 그럼 여기서 강하게 가야 돼요. 근데 위에 딱 저항이라고 미리 꺼놨어. 그죠? 여기. 그죠? 지지에선 사고 저항에선 뭐라고 팔아라 했잖아요. 팔았어요. 매도. 그리고 그냥 가볍게 챙깁니다. 20일엔 또 지지 될 수도 있거든요. 기다렸다가 위에서 또 쳐지면 또 매도 때립니다. 위로 쫓아가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스트레이트로 올랐거든요. 목표치만큼 어느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뭐라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졌다고 할까? 조금 더 즐기게 됐다고 해야 되나? 라이딩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조금 즐기게 됐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잖아.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무리수를 안 뜨게 두고 안 뜨게 되고. 근데 아직 모르지. 아직 뭐 가봐야 아는 거지. 최근에 한 100만원씩 뜯고 있잖아. 오늘 딱 50만원만 뜯을게. 욕심버리고 불금 즐겨야지. 나도 50만원만 뜯고 저도 영화 보러 갈랍니다. 라이딩아 그거 의미하는 바 있다. 옛날에 진짜 힘들 때 이런 생각했어. 야, 내가 주식 뭐 때문에 하려고 했지? 다 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재테크 어떻게 하면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아볼까. 근데 이게 하나도 즐겁지 않은 거야. 왜? 무리하게 하니까 몇백이 왔다 갔다 하고 몇천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즐겁겠냐? 그러니까 악순환 했는데 지금은 마음 되게 많이 비웠어. 편안한 마음으로 라이딩 아까 슈퍼맨 스파이더맨 양봉티 멋있지? 라이딩 너 선물 하나 해줄게. 너 100입냐? 95는 아니겠지? 100? 은봉티도 있던데 파란거 파란걸로 선물할까? 아유. 같이 빨간티 입고 사진 하나 찍을까 다음에. 아 정말 웃기지 않겠냐? 양봉티 100 입으면 되지. 100 조금 체격이 작아 보이던데. 95 입어야 되나? 100. 100 오케이. 그 마블사에서 나온 거 히어로 시리즈. 응? 은봉티는 양양이 하나 선물해줄까? 파란 걸로? 양양이 봐. 대답만 해놓고 시끄러 갔는지 조용해 지금. 흥 해놓고 사라졌어. 시술 가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이 밑에 쳐지면 쳐질까? 쳐질까?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올라도 더 때립니다. 올라도. 오 있네. 왜 좀 전에 불러도 왜 대답이 없었어 양양아.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왜냐면 이거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가고 쳐지면 푹 빠지면 여기 밑으로 빠지거든요. 또 봐, 또 성공이잖아 일단은. 그런 거거든. 여기로 올라탔었어야 되는데 실패하고 이제 20일 깨지면 두둑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볼게요. 찢어버린다고. 양이 뭐를 입을 할까?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말고. 양양 어저께
경희한테 사정사정 해가지고 깨먹으러 갔다? 야, 넌 어떻게 나 개업했는데 선물도 한 번 안 주냐? 응? 선물도 없고 너 왜 그러냐? 오늘 개업 파티 하는 김에 가자. 이래가 겨우 갔다. 개먹으러. 갈 거냐 이러니까 오늘도 안 간다 그러면 삐질 것 같아서 그래 갔다. 야, 대단하지. 개 사주는데 막 사정사정 해야 돼. 제발 좀 가자고. 아. 웃긴 시츄에이션 아니냐? 야. 잠깐만. 못 올라가고 삐죽삐죽하고 있는데 또 때려버릴까? 이거 잘 가봤자 여기 박수권이거든.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훅 치고 올라가면 큰일 나는데 그 대신에 경희는 겁나는 것도 없고 뭐. 웃고 말아 그냥 장부 안 주냐? 흐흐흐 드려야죠. 아. 웃음으로 다 때운다? 비리비리 하잖아. 네? 폭 빠져 여기 오면 1단하고 끝낸다. 그냥 가볍게 욕심 따윈 안 부를 거야. 그냥 가볍게 1단하고 그만둡니다. 저도 불타는 금요일 좀 한번 해봅시다. 12분 계신데 추측체크 한번 할게요. 1번 눌러 예야. 준이 들어있고 어? 예준 들어왔으면 오빠 좋았어요. 저때 보고를 해야지. 오늘 놀러 갔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응?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라가면 안 되는데. 진짜 크루드 오일 용변단인 것 같아, 진짜로. 들어온 사람은 맨날 들어와, 그지? 나중에 눈이 뻥 뚫힐 거야. 와, 여기. 오를 때 됐네, 내릴 때 됐네, 이러면서. 근데 이거, 막, 요새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긴장도 별로 안 되고 좋긴 좋은데, 항상 오빠 옆에. 아, 웃겨. 요거, 넥라인인데, 일종의, 응? 일종의 넥라인이거든.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야, 직장인들 다 이 용변단 해. 그냥 그게 답인 것 같아. 낮에 그냥 적당하니 삼성전자나 이런 거 좀 묻어놓고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거 묻어놓고 그냥 적금 대신 묻어놨다 생각하고 묻어놓고 적당히 좀 오르면 팔고 이번엔 그럼 하이닉스로 들어가 볼까? 적당히 옮겨 타놓고
요새는 또 LG화학이 괜찮던데? 적당히 옮겨 타놓고 그래 적당히 들고 가고 밤에 이거 승부하는 게 맞아 내가 보기에는 낮에 신경 쓰이고 하면 잘 안 돼 마음 느긋하게 볼랍니다. 급할 것 없고요. 요새 마음을 그렇게 먹었어요. 오르면 벌면 내가 이기면 올라가면 내가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가 이기고 올라가면 내가 지는 거네.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요. 야, 셀트리온 팔아라 하고 셀트리온 안 좋다게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 구독자 참 많이 나가네 응? 틀렸습니까 셀트리온 거의 퍼펙트하게 맞지 않나요 20만원에 들어가가지고 저 위에서 팔아먹고 던지고 난 다음에 뭐 올라갔습니까 빠졌어요 빠졌어 인실님 던지고 난 다음에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어요 던지고 난 다음에 그죠? 그거 붙들고 있어봐야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왜 하락 추세거든 근데 대놓고 자꾸 셀트리온 별로다 해서 그런가 그래도 최근에는 플러스 난 거 보는 재미도 있고 그죠? YG도 10만원 벌었다면서요 그렇게 성공하는 경험을 자꾸 쌓아 나가다 보면 나중에 좀 더 괜찮은 트레이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해주도 그랬잖아. 만약에 오늘 지금 시간 내에서도 막 연락이 빠지고 있는 모양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영업이익 말고 영업 손실 입었다고 아마 공시던 것 같은데 그지? 마음 안 좋았는데 지금 편하다 그래요 추세 안 좋은 거 갖고 하면 별로예요 제가 보기엔 셀트리온 잡주예요 잡주 욕 들어먹을지 몰라도 따로 잡주가 아니라 흐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시총 4위이긴 한데 이게 시총 4위의 모습입니까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개별 잡주 모양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쳐졌다고 반드시 던지라 그랬습니다 20일 깨지면 던지라 그랬어요 어저께 초반에 그 말만 들었어도 얼마 세이브 됐는가 하면요 잽 세이브 됐어요 한 5천 세이브 됐습니다 2% 이상 세이브 됐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추가로 안 두드려맞게 되는 한 종목에 밀어 못 부리고 끝까지 들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최근에 인실님 수익 내고 팔아먹은 종목이 그래도 한 3, 4종목 되지 않나요? 금액이 많든 작든 현대건설도 한두 번 차익 실현한 것 같고 YG도 오늘 저 차익 실현했고 삼성전자도 사자마자 올라가고 지금 현건 GS건설 현대차인데 현대차하고 GS는 조금 처지가 있을 거고 현대건설 뭐 비슷비슷할 거고
얼마 좋아요. 이그 잭슨 그것도 뭐 차익 실현 하고 나왔죠. 잠깐 손 좀 씻고 올게요. 아, 약간 손절? 손실 얼만데요? 금액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계신 게 한 5천인가 대충 그런 것 같고 손실이 얼마예요? 1500? 자금의 크기에 따라서는 손실금이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편 아닙니까? 그죠? 몇억 이상 날린 사람도 천재예요. 그게 비교해가지고 그냥 난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마음 편하게 먹어야 돼. 일단 지나간 거 딱 잊어버리고 그냥 그래 수업료 잘 냈다 딱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한번 해볼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음부터 추스려야 돼요. 30% 먹으면 되네 이제. 그죠? 30% 올해 목표 잡읍시다. 올해 목표 본전 가는 거. 오케이. 와, 좀 시원 쳤네. 여기서 여기 위로 뛰어 오르면 골치 아프긴 한데 여기서 못 뛰어 오르면 해던 시월도 되거든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인실님이 저한테 얼핏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추락이란 걸 한번 했다고. 우리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도 아마 회식 자리에서도 얼핏 눈물 훔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서로 아픈 거 저도 아파봤기 때문에 어쨌든 힘이 될 수 있던 걸 해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좀 시원찮네요 이거. 지금 약간 역추세거든요. 이 20일 지지받고 있는데 자꾸 밑으로 처지는 거 보고 지금 매도 때리고 있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여기 볼린저 밴드 입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보는데 더 이상은 일단 추가하면 안 되긴 안 될 것 같아. 해주도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몇천 더 느린 것 같은데 맞지? 처음에 1.7 이었던 것 같은데 한 2 정도로 느린 것 같은데. 이거 아무래도 처질 것 같아.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를 넘어가려면 여기서 팍 가야 돼.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처지잖아. 이 밑으로 까진다. 이거 까지면 오늘 대박이야. 이제 그만.
빠지면 대박이고 올라가면 뭐 쪽박이 그런 거지. 두피 마사지 했는데 좀 전에. 큰일 났어요. 나 이거. 와, 내가 머리 빠질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앞머리하고 속앞머리가 허예. 와, 머리 많이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졌어요. 와, 깜짝깜짝 놀래 진짜. 확실히 정하지는 못했다. 뭘 정하지 못해. 담배 꺼내야 된다고? 담배 요새 진짜 많이 줄였어. 요새 담배 진짜 많이 줄였다니까. 옛날에 담배 달고 살았거든. 요새 담배 많이 안 피우고 싶어. 옛날에 비해서 오늘도 낮에 한 세네 대도 안 폈어. 와, 기적이야. 기적 거의. 돈은 있는데 아직 못 정했다 이 말이야. 아까 얼핏 보니까 그래 두 장 되는 것 같아서. 원래 1.7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야. 돈은 있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그만큼 할 건지 말 건지 안 정했다 이 말이잖아. 돈도 많아. 그러니까 나 그 강연회 한 날 일부러 담배 한 대도 안 폈다.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이야, 이렇게 매너 있는 남자예요. 여자분들 천진데 가까이 가면 냄새 나면 싫을까봐 일부러 내가 담배도 안 폈어. 이야, 성 있는 남자야 진짜로. 응? 매너 있지 쉽게 말하면. 근데 담배 냄새가, 담배 피는 사람도 자기가 한두 시간 안 피다가 지나가는데 담배 피는 사람 지나가잖아요. 냄새 맡으면 진짜 싫어. 진짜 희한하죠. 담배 피는 사람도 그렇다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길거리 누워 담배 피고 있는데 냄새 맡으면 싫다니까. 그런데 피고 했어. 아, 그건 그렇고 이거 위로 올라가면 많이 깨지는데. 그래 뭐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근데 일단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해보고 결정 짓든지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뭐 나쁘지 않잖아. 현재는 되게 좋지도 않지만 건설장 가면 그냥 이제 불어서 좀 나는 거잖아. 담배 냄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우리 딸도 뭐 죽을라 그래. 아빠 담배 좀 피지 말라고. 나 베란다에서 피거든. 아, 냄새 다 나온다고. 밑에 내려가서 피라고.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려갔다가 피고 올라왔다가 다시 또 피러 내려가야 된다고. 줄담배인데 언제 밑에 내려갔다 피고 오냐고. 아, 근데 다행이에요. 좀 줄여서 다행이에요. 밑으로 한마 치고 가면 또 가볍게 그냥 요요 한마 딱 밑으로 치고 가면 되는데 가능성 있어요. 뭐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여기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요요 폭 치고 내려가면 여기 27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거든. 그러면 또 룰루랄라 하면서 또 일단 하고 그냥 끝내는데 위로 올라간다? 그러긴 너무 세게 올라왔는데 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이제. 때 손절해야 되겠지.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면. 이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긴장을 잡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큰일 나는데. 뭐 때문에 매도 때렸는가 하면 급하게 올랐죠. 급하게 목표치만큼 어느정도 보이잖아. 스트레이트 올랐거든. 그리고 여기서 왔다갔다는 좀 할 수 있는데 여기 저항권이고 여기 그래서 밑으로 쳐질 수 있다 싶어서 지금 매도를 들어갔는데 조금 불안해요. 사실은 올라타면 큰일 나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여기 볼린지 밴드가 딱 가로막고 있단 말이지. 일단 좀 지켜봅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치고 가면 안 되는데. 와, 큰일 났어.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야, 이 밖으로 가면 완전 뭐 되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다 있노? 야. 아.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그런 거 다 토해내는 거 아니야? 아, 완전 당했네 여기서. 아, 땡겨 올리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땡겨 올리고 위로 쑥 가면 이긴 겁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뭔가 하면 스위칭을 해도 제 상승 초입에 했거든. 땡겨 올리고 올라가면 돼. 크게 걱정 안 해. 우상향 일단 사라졌어요. 하방을 때린 거 이거 실패하고 그냥 세게 땡기기 때문에 손절하고 위로 때렸는데 올라가야 돼요. 빠지면 골치 아파요. 그래도 뭐 있다 비비는 돈 좀 있어요. 여기 지지권 있잖아. 그죠? 깨지면 안 돼. 그 대신 여기 안 깨지는 게 더 좋아요. 여기 지켜야 돼. 볼린저 밴드도 있고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 하네요. 이제 좀 불길한데. 아, 지켜볼게요.
말아 올리면, 말아 올리면 성공입니다. 위로 많이 갑니다. 말아 올리면. 이렇게 봐도 그렇고, 그냥 여기 폭만 올라가도 그렇고, 좀 많이 올라갈 거 남아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말아 올려야 돼. 여기 온봉을 말아 올리면 이기는 겁니다. 쫄깃한데. 그냥 마음 편하게 할게요.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한 절반 내준다 생각할게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 편해요. 그냥 600 먹었잖아요. 뭐 한 3-400 깨진다 생각할게요. 그럼 마음 편합니다. 이게 그냥 분석을 하자면 박스권에서 위에 때린 손절하고 윗방향으로 때린 게 아니라 추세 가는 것 중에 손절하고 위로 때렸기 때문에 올라탈 가능성 있어요.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가자. 팬티도 빨간 거 입었는데 위로 좀 가자. 10분 안에 결정 납니다. 10분 안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풀베팅도 가니까 조금 긴장되네요. 올라가자. 올라가면 여기 목표치만 해도 지금 목표치가 05에서 55 정도니까 50딕 아닙니까? 여기서 50딕 가면 쩝이 열렸어요. 거의 58 80 90까지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한 30딕 이상 더 갈 수 있어요. 올라타면 끝나는 거야, 그냥. 여기도 봐봐. 저항권이긴 한데, 슬슬 옆을 기다가 이거 뚫어버리면 위로 열리거든. 여기 폭만큼, 여기 폭. 또, 여기서 여기 폭만큼 하면 되는 거니까. 지켜볼게요. 어차피, 버는 거 아니면 잃는 거예요. 올라타면 여기서 매도 때리던 애들이 여기서 매도 때리고 버티고 있던 애들 여기서
주가 좀 더 때리던 애들 우두둑 튀나요. 심하게는 여기서 버티고 있던 애들이 여기 추가했고 여기 추가해가지고 단가 이만큼 정도 낮췄는데 올라타면 손절 다 나오거든. 그러면 붕 갈 수도 있어요. 일봉도 일단 양봉이야. 그죠? 배팅 6개 하고 있다가 상방은 10개로 실었거든. 배팅 더 느렸거든. 승부 본 겁니다. 내려갖고 쭉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는데. 후후! 예야! 야, 씨, 근데 가다 왜 내려오냐? 내려오지 마. 올라가.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예야! I'm Dr. K야!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100만 플러스 시켜놨어요. 내 단가 저기 밑에 있어요. 욕심 버리고 100만 먹는 기법.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그럼 할까요? 110만 불었는데 일당했어요. 이제 안 해도 돼요. 아, 푸스타랩 부탁드케이야. 푸스타랩 한번 해볼까요? 예야. Let's get it, yeah. 오늘 장인 줄 알고 품 먼저 때렸습니다. 밑으로 쳐질 때 23만원 벌었다가 올라가네? 손절 바로 역방향 바로 손절하고 추세대로 상방향 배팅 풀 배팅 빨간봉 yeah. 후 Everybody put your hands up like this. I'm Dr. K. Yeah. 일당 일당 챙겨. Yeah. 여러분,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손절은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기회를 위한 한 발 후퇴. Yeah. 미련 따윈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줘버려. Yeah. 요즘 닥터케이 시급은 100만원 예야. 방송한 지 한 시간 만에 오늘도 110 형들한테 빙 뜯듯이 전다져 또 빙 뜯었어요. 시급 100 예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예야. 주야, 오빠 좀 멋있지 않니? 소리 질러, 예야.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려오면 또 상방으로 때릴 거예요. 자, 내려오면 여기 또 지집니다. 또 때릴 거예요. 상방으로 여기 오면. 여기 비교적 그거 많이 맞아요. 뭐가 많이 맞는가 하면 한 단계 올라탔으면 여기 지짐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그리고 왔다갔다 하다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죠? 여기 박스권 저점 돌파된 여기 저점 지지할 가능성 높으니까 여기 오면 또 때릴 겁니다. 60 정도 오면 여기 딱 오면 또 매수합니다. 양양이 보고 있냐? 띄엄띄엄 보지 말란 말야. 양양 10승 10연승 하면 립스틱 사준다 했는데 4승 1패다? 양양아 그리고 13승 1패다? 립스틱 날라갔어 저 폭공으로 예야. 그러나 그거 곱하기 수배 되는 선물 했지? 불러도 대답 없는 양양이 양양이는 어디에서 무엇 하고 있을까 예야.
야, 라이딩아, 여기서 미련 지긴다고 풋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예, 해가 10개 때렸을 거거든. 4개 더 때려가지고 붕 가면 아작나는 거야 그냥. 재빠른 뒤도 안 돌아본 손절. 야, 주요했어 일단. 이게 한번 내려올 때 여기 쫄았지만 조금. 올라간다. 와. 여기를 뚫는 순간 나 위로 가겠어거든. 여기 장을 뚫었어. 장대 양봉으로. 여기 거래량 터졌잖아. 여기 뚫으면서. 그지? 나 위로 가겠어야. 여기 딱 내려오면 위로 때리면 돼. 기다립니다. 박스권 스위칭하고 다르다 그랬어. 박스권 스위칭하고 우상향인데 요거 그냥 가볍게 먹으러 들어갔는데 실패했잖아. 바로 방향 전환해야 돼. 하방 아니었거든. 요게 깨져야 이제 그거 보고 간 거지. 정석은 아니지 쉽게 말하면. 자, 뭐다? 밑으로 쳐질 것 같아가지고 매도 때렸는데 들어올리면 실패거든. 그럼 내가 매도했던 이유가 사라졌잖아. 그럼 재빠르게 손절해야 되는 거야. 재빠르게 잘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뭐 급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유리한 자리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냥 여기 인근까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안 해도 되니까. 해주도 진짜 대단하긴 대단하다. 며칠 농땡이 부리긴 했지만 계속 밤에 들어가 보잖아. 계속 봐봐. 계속 보다 보면 눈에 뭐가 보일 거야. 나중에 눈에 뭐가 보인다니까 진짜로. 아직까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 그냥 봐. 계속 그냥 드라마 본다 생각하고. 닥터케이 오빠가 진행하는 드라마 본다 생각하고. 응? 그냥 봐. 보다 보면 눈에 나중에 아 여기쯤에 올라갈 건가? 여기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슬슬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바로는 안 되겠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보다 보면 보일 거야 아마 조금씩. 그럼 실력이 느는 거야 나중에 이제. 아니 잘 모르겠지. 그냥 봐 그냥. 뭐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하는지는 이야기하잖아. 저항권인데 저항권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상방향으로 간 거야. 여기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 안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거 보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그냥 들어갔다가 바로 손절했잖아. 조금 먹었었지만. 아니,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번에 눌림목 주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들어간 겁니다. 여기 보이죠? 강하게 올라가고 눌려주고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여기서 올라가. 삼성전자가 비슷하잖아. 삼성전자가 여기 많이 눌려주면 들어갈랬는데 여기서 그냥 올라갔거든.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좀 쳐져도 여기서 매수 들어가가지고 빠져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안 오고 우하고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짧게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오는 기회를 안 주고 그냥 갈 수도 있어. 여기까지 오면 추가 매수할 거야. 두 개 정도 더. 여기 이만큼 탄탄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아. 여기 노란 표시 있는 코냐.
요새 신영이가 바쁜가 영 안 들어오네. 또 올라간다. 뭐 때문에 들어간지 이야기 다 해줬습니다.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다시 들어갔다고. 예이야! 또 올라간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4780이 목표치인데. 아. 여기.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하나 청산했고. 욕심 부리지 말까?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쫄지 말자. 한 개 들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 양봉인데, 상방향 때렸는데, 처짐에 그냥 적당히 끊고 노는 방향으로. 들어가면 손도 못 대거든요. 일단 하나는 적당히 좀 보다가 여기가 틀어막혀 있나? 여기 여기 볼린저 밴드 압축됐다가 터졌잖아. 그럼 이거 쭉 타고 좀 갑니다. 여기처럼 쭉 타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좀 더 지켜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세게 랠리 한다는 겁니다. 5일선 타고 지금도 그런 셈이잖아. 5일선 타고 빵 끼고 난 다음에 5일선도 안 깨고 있잖아. 일단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장 중에 왜 비교적 잘 맞는 줄 알아요? 셀트리온도 던지라니까 빠지죠. 그 다음에 YG도 던질까요? 아니 좀 더 들고 가. 그래 결국은 오늘 던지잖아. 오늘 던지고 나니까 빠졌어요. 오늘 던지고 나니까 결국 빠졌어. 이런 흐름을 분봉 매매 이런 흐름을 워낙 많이 봐서 그래. 힘이 어디로 쏠리고 있고 어디로 쏠리겠다는 예측이 그만큼 확률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던지라고 나면 잘 빠지고 하는 이유가 들어가라면 아직까지 더 갈 힘이 남았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 매도 주문이 접수됐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체력이 빠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봅니다. 여기 내려오면 여기서 또 매수 때릴 겁니다. 매도 없어요. 매도 저기 밑에 내려가야 매도 생각할 겁니다. 완전 정배열입니다. 내려오면 또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매수입니다. 매수. 이거 깨고 내려오면 훅 쳐질 거거든. 여기서 다시 매수 때립니다. 그럼 올라갔다 왔다 갔다 좀 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빠지는 거 보이는데 매도 때리지?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돼 취소 주문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틀어 막혀 있기 때문에 못 간다 생각한 겁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틀어 막힐 거라고 예상했고 고점 못 높이고 쳐져요. 매도 주문이 체결됐어요. 아, 5, 7까지도 열렸는데 이게 좀 더 내릴까?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장대음봉 올승 깨는 장대음봉 뭐? 팁3 목표치까지는 원하는데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고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거 팁3예요 뭐? 매도 시그널 매도 때렸어요 일단. 들어올리면 안 되거든요. 들어올리면 들어올리기엔 모양이 이상해. 여기서 바로 들어올리기엔 모양이 이상합니다. 음봉이 크게 떨어졌어. 들어올리려면 삐리삐리 삐리삐리 하다 푹 들어올려야 돼. 이런 모양으로 여기서 안 빠지려고 도치 비슷하게 빠지다 잽싸게 들어올려야 되는데 이 잽싸게 들어올리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쌍봉에 가깝게 여기 틀어 막혀있기 때문에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매도 때린 거 여기서 청산하고 다시 매수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그러다면 끝내주는 거지.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지금 쫄 필요 없는데 연봉 떨어지면 여기가 확 빠지는데.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다 나갔어. 여섯 분 있어. 재밌지 않나요? 스릴 넘치고. 끝내주는 거 보여주는데 뭐 진가를 모르면 할 수 없지. 남아있는 사람이나 열심히 보세요. 이게 제일 재미나지. 이렇게 재미나는 게 어딨어 지금. 응? 과연 K형이 이길 까칠 것인가. 재밌잖아. 응?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돼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어? 와씨, 잠깐 한눈판 사이. 창욱이 댓글 읽는 사이에 깜짝 놀랐다 좀 전에. 야, 근데 여기 위로 터치방이 힘들어 사실은. 모양이 그렇게 하긴 모양이 좀 너무 이상해. 그게 느껴진다니까. 모양이 좀 이상하다는 게. 근데 워낙 뭐 지 마음대로 움직이긴 매수 하지만. 주문 취소 주문이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올라가냐? 손절할게. 한 개 남았는데 무슨 걱정이야. 자, 종목 상담 할 테니까요. 종목 상담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이제 형들한테 삥 뜯을 만큼 뜯었고. 창욱이 네가 보기에도 바로 올라가긴 좀 이상하지 모양이. 이 가닥이 푹 떨어졌는데 바로 올라간다고? 그러려면 여기서 안 깨지고 올라가야 돼. 좀 이상할 것 같잖아 느낌에. 그게 자꾸 보다 보면 좀 그런 게 느껴진다니까. 근데 여기를 막 치고 올라가면 이제 버티면 안 돼. 여기 막 치고 올라가면 이상한 모양인데 이 치고 올라가겠단 말이거든. 먹었잖아. 갈수록 더 먹어가네. 참, 아이, 자만 따윈 안 합니다. 자만 안 해요. 자만하기엔 너무 무섭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만심 가지기에는. 여기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여기 내려가는 게. 여기 딱 오면 올라갈 거야, 아마. 여기 노란 동그라미 딱 치는데 딱 오면 딱 올라. 딱 이렇게. 잽싸게 딱 한번 사 보든지. 심심한데 한번 걸어놔볼까? 60에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러면 한 개 청산되고 두 개 사지는 겁니다. 이제 별거 다 보여주네. 힘내자님 어서 오십시오. 야, 힘내자님도 은근히 자주 들어오셔야 그죠? 최근에 밤에는 그만큼 좀 잘하고 싶다는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죠? 여기 퓨용 터치하면 터치하자마자 팍 땡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딱 세게 걸어놨습니다. 그것까지 맞아 떨어지면 오늘 진짜 대박이야. 대박.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즐거워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매매. 아, 아주 좋아. 장욱이하고 라이딩이하고 농담하다가, 해주하고 농담하다가 형들한테 삥도 듣고 얼마나 좋아. 아주 좋아. 미쳤어 이제. 요 팍, 어? 베리 굿. 요거 팍, 어? 요거 나와간다. 이렇게 잽싸게 탁 이렇게 그럼 니다 사자마자 또 먹는 거예요. 그럼 바로 야 이거 맞아떨어지면 끝내주는 거야. 어? 오늘 제법 돈 센다 그러면 응? 점점 익어가고 있어. 카운트다운. 구독자가 자꾸 들쑥날쑥해서 짜증나요.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고 막 폼 잡고 있어. 그냥 좀 빨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슬슬슬 사 들어갈 거야. 여기 인근에서 슬슬슬 한 방에 다 안 사잖아. 130 넘었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올라타고 있지. 그럼 따라가. 매수 주문이 이렇게. 접수됐습니다.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 단가보다 위에서 자꾸 놀라고 하고 있잖아.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한테 여기까지 쳐질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노 프라블럼. 그것도 오면 더 추가할 거야. 여기 오면 뭐 어떻다? 강한 양봉으로 팍 올라갔다가 슬슬슬슬 비교적 여기 양봉보다는 약하게 음봉으로 쳐지잖아. 그럼 여기 이제 눌림목 다 왔다는 거지. 여기는 벌써 왔어. 그러니까 두 개 샀죠.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많이 안 노리고 여기까지 딱 노릴게. 이거는 70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단타가 뭔지 한번 보여줄게.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70 패스할까?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잘하면 여기까지 올라가거든. 10틱 더 올라가. 그러니까 일단 뺍니다. 자동 말고 수동 대응하랍니다. 아까 봐봐. 미련스럽게 60일까지 기다렸으면 이거 놓치잖아. 그러니까 딱 눈치 보고 아니다 싶으니까 잽싸게 청산하고 바로 그냥 사니까 또 올라가잖아. 또 성공이야. 또 성공. 거의 성공이야 이거. 거의 정석이잖아. 정석. 올라타고 눌려주고 다시 올라가는 거. 여기 단단하게 지켜놨기 때문에 여기 안 죽어. 여기 양봉 장대 양봉 거래량 이빠이. 여기는 안 죽겠다고 딱 미리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자리입니다. 미리 이야기했어. 아까 여기서 여기 오면 산다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70에 안 되는 데서 이번에 올라갈 것 같아 위로.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봅니다. 빠지냐? 빠지면 안 돼. 조금만 더 가자. 오늘 고프다. 200암 찍어보자. 장대 양봉 살 수 있는 자리야. 이거 뚫어버리면 80 갑니다. 조금 비리한데 근데 조금.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팔아놓고 처지면 어떡한다고? 다시 살 거야. 다시 산다고. 처지면 또 산다고.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팔아놓고 처지면 어떡한다고? 또 산다고.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토해내기 싫으니까 두 개 또 챙겼어요. 140% 씁니다. 200 찍는 거 안 보여드리고 싶어.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숫자 정해놓고 하다 잘못하면 좁이 돼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목표. 뭐 보고 느끼는 거 하면 속도나 세기 보고 느끼는 겁니다. 속도나 세기. 세게 가면 파파파파 치고 가야 되는데, 아까 이런 데처럼 파파파파 치고 가야 되는데 자꾸 비리비리비리 하잖아. 그럼 아, 상승 탄력이 조금 여기서 저항권이구나. 일본봉의 저항이잖아 일단. 근데 뚫으려고 폼 잡고 있지. 그럼 다 안 던지는 거야. 여기 올라가면 땡큐 하고 또 두 개는 더 끌고 와 파는 거지.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스킬 중에 하나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내가 비교적 유리한 구간이잖아. 그럼 굳이 막 밑에를 확확 안 때리고 적당히 좀 대놓아도 되는데 막 여기가 무너질라고 이런 내가 불리한 구간이잖아. 그럼 무조건 시장가 때려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는 내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데 내가 챙길라고 하기 때문에 밑에 바로 안 때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 위협되고 막 본절 구간으로 막 가려고 한다 이러면 바로 시장가를 때려야 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때리려고 한다면 시장가를 때려야 돼. 내가 대놨다가 잘못하면 후두두둑 밑으로 더 내려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야 아마. 이게 되면 5,7까지 또 밀릴 수 있는데. 창욱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밤에 이거 해라. 그냥 낮에는 애들 좀 조지고 그 안에 있는 애들 좀 조져도 돼. 못된 짓 했잖아. 조져야지 그러면. 낮에는 애들 조지는데 주력하고 밤에는 형들한테 이제 살짝. 농담이야 농담. 야 150이다 오늘은. 요새 완전 물 올랐어 진짜. 이번 처지면 조금 삐리삐리 할 수도 있는데 처질 듯 하면서 안 처지고 올라가면 위로 가는데 처질까 안 처질까. 에이 참자. 가봐야 크게 먹을 게 없는데 땡기지. 그런데 땡긴다고?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밑에 쳐져도 또 살 거예요.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면 주식 들어가 웬만하면 잘 안 깨져. 확률 되게 높아져. 여기서 보이기 시작하면 여기 오면 살 거예요. 60 정도 오면 여기 바닥 할 수도 있으니까.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깨진 줄 아냐? 장호가 이거 그냥 하루아침 된 것 같은. 하루아침 된 거 절대 아니다. 진짜 피눈물 많이 흘렸다 진짜로. 아직까지 완성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확률 높은 게 하루아침 된 거 절대 아니라고. 이게 열심히 해가지고 밤에 10만원만 벌어. 10만원만 벌면 되지 뭐. 땡기지.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진짜 너무 많이 흘렸다. 진짜. 어? 매매하는 거 장난처럼 하는데 되게 싫어해. 바깥에서 여자 헌팅이나 하던 애들이 매매한다고 깜짝거리는 거 진짜 싫어해. 개나 소나 다 하고 있더라.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80까지도 열려있어요. 80까지 가면 대박인거지 뭐. 양양이 뻗었는 모양이다. 그래서 회사 다닌다고 힘들어가지고. 깔끔하게 끝내야 되는데 김빈이. 김빈이면 세율이 아들이잖아. 반가 반가. 엄마는 뭐해? 엄마는 뭐하고. 빈이가 들어왔어. 아 나 웃겨. 빈이가 누구야? 세율이 아들이야 맞지? 빈이 나 진짜 웃겨. 엄마는 뭐 핀이 너가 들어왔냐? 매수 중학생,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냐?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축하한다 중학생이 된 거. 엄마는 혹시 소주 한잔하고 자고 있냐 혹시? 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농담이야 농담. 응? 엄마는 안 들어오고 지금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중학생 예비 중학생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세율이 뭐하고 있냐? 저요 나이가 40이에요 그러면 세율이네요 그죠? 세율아 왜 핀이 이름으로 들어왔니? 응? 세율이 반가 반가.
야, 세우라. 현대차 같은 거 사놓고 그냥 이래. 왜, 응? 주부예요. 세율이잖아, 그러니까. 나이 40, 맞잖아. 응? 그냥 현대차 같은 거 사놓고 이래. 아둥바둥 하지 말고 그냥 점심 먹을 때안 보고 해. 그럼 되는데 뭐, 왜 발을 딱 빼냐? 야, 또 먹으면 대박이다, 이거. 먹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이런 남자다. 회원들 아들 이름도 다 기억하는 남자. 끝내주지 않네. 응? 그러나 저러나 창인 아저 뭐야 병인은 또왜 조용한 거지? 오늘 주말이라서 통닭 튀긴다 바쁜가? 혹시 제가 아는 그 세율이 아니에요, 김빈이님? 아니면 죄송하고요. 선생님 선생님 한거 보니까 나이가 40이에요. 한거 보니까 농담인. 아니 제가 아는 사람 아들이 김핀이거든요, 진짜로. 그 사람 아니에요, 세율 아니에요, 세율. 아니면 진짜 죄송하고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님 죄송합니다. 나이 40이에요, 주부예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미치겠어. 아니 그 사람이 40이거든요, 주부예요. 아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아는 사람하고 동명이인이었습니다. 재밌죠?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재밌게 살아야죠. 자, 그러면 무료 채팅방 같이 하고 싶다. 초대해 드릴게. 제가 잘못했으니까. 닥터케이크 크루가 되는 겁니다. 원하시면 1분. 술 한잔 하셨어요, 형님? 요새 물 올랐어요. 형들한테 삥을 너무 많이 뜯는 것 같은데. 형님이 저하고 뭐가 맞아. 딱 느낌이 그런 게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방송 앱에 보면 닥터K한테 1대1 카톡 신청한 거 있어요. 그거 신청하십시오, 지금. 그럼 제가 비밀번호하고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래, 들어와서 인사 같은 거 내일 좀 해주세요. 오늘은 들어와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만 딱 해주시고, 개인 톡에다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린 가족처럼 여기기 때문에. 레이언. 아, 발음 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죠? 레이언님이 건설주 날랐다 이러면 끝장나는 거야. 아니야. 제법 싫었거든. 그건 그렇고 여기서 깔끔하게 딱 올라타고 그냥 딱 끝내고 끝내야 되는데. 여기 딱 올라타고 깔끔하게 딱 끝내고 싶은데. 자, 채팅 지금 날리세요. 비니님. 여기 계신 분들 되게 고맙습니다. 딴게 아니라, 제가 이제 유료 전환한 지 2주차인데, 저한테 대한 믿음이 좀 크지 않으면, 바로 창립 멤버로 들어오기가 쉬운 건 아닌데, 그죠? 그동안 좀 지켜보셨겠지, 솔직히. 닥터케 2년 동안 방송했다, 아닙니까? 그죠? 헛방은 아니다는 판단이 있었겠지. 또 간다, 예이야! 여기까지 가요, 오늘. 오, 예이야! 쫄지 않아.
쫄지 않아.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 뛰어넘을 것 같아 잘하면. 근데 우후 예야 200 찍겠다 야. 오 예야 우후 어, 200 찍을 것 같아. 200이야 지금. 잠깐만. 어, 흥분하면 안 돼. 흥분하면 안 돼. 일단 하나 매도 주문이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안 돼. 그러지 마. 왜 그래? 응? 취소 주문,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병이 왔다. 병이 왔어. 병이 왔어. 야 병이야, 형이 요새 날라댕긴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응? 저 봐주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 아 미치겠어 진짜. 요새 물 올랐어요. 아, 찍는 촉촉 올라가 지금. 아, 아 아까 여기 위에서 여기 위에서 좀 더 끊었어야 되는데 그럼 완전 끝내주는데. 제이는 안 왔는데? 제이 안 왔잖아. 요새 돈 달라고 난리야 난리. 와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조금 어떻게 된다고 깝작거리지 말라고. 응? 그러면 안 된다고. 좀 느긋하게 있어봐라고. 아 제이 왔네. 응? 아 그 위에. 예 비니님 이야기하세요. 뭐 찾아 들어오겠어요? 요 생방송 안내 들어가도 있어요. 1대1 채팅 그거 누르면 돼요. 생방송 밑에 지금 뭘로 보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까? 컴퓨터를 보고 있습니까? 생방송 밑에 안내 있어요. 안내 방송 안내 보면 카카오톡 1대1 오픈 채팅 누른 거 있잖아. 그거 누르세요. 그럼 저한테 연결됩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연결돼서 들어오면 비밀번호하고 무료 채팅방 연결할 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글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남겨주시면 됩니다. 요 파란 링크 있잖아. 폰이면 저도 같이 해볼게요. 폰이면 세로로 딱 보고 잠깐만요. 실시간 채팅 꼽혀가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실시간 채팅 꼽혀하고 그 다음에 방송 중단에 보면 밑으로 화살표 있죠. 주식 초보 탈출 방송 그거 화살표 밑으로 딱 눌러. 그러면 밑에 링크 보입니다. 카카오톡 1대1 오픈 채팅 보이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 창욱이 가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제. 실시간 채팅 우측 중단에 있는 거 꼽혀하고 그러면 방송 안내 나와 있는 거 그거 누르면 돼요. 아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안 해. 거의 안 해 이제. 제이야 형이 오늘 172만원 뜯었다 형들한테. 이거 가르쳐 주겠다는데 아직도 고민하고 있네. 응? 더 이상 이야기 안 한다 진짜로. 괜히 자꾸 이야기하면 너한테 부담 주는 거니까.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야 미쳤어 이제. 자 들어오신 거 같네. 이제 수익이 800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800이에요 800. 5만원 모자란 800. 14승 1패.
너무 긴장감 없다고?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같이 먹자 같이. 하... 점점 플러스 금액이 늘지 않냐? 172만에 이제 근데 진짜 조심해야 돼. 저번에도 1000만 먹다가 하루에 500 토해냈거든.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비중 팍 실었는데 그때 한번 아작나면 많이 깨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항상. 자 이제 체크 됐어요. 내일 이야기합시다. 비니님 이쪽에서 이야기해요. 이쪽에서 그럼 돼요. 건강 가족 건강 다음으로 돈 맞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사람 취급 안 해줘요. 진짜입니다. 종교적인 이야기 한번 할까요? 종교가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아주 좀, 기독교인인데, 조금, 불량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저를 밑으로 한번, 바닥으로 한번 꼬꾸라지게 했던 데는 이유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큰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눈물도 좀 닦아줄 수 있고 아우를 수 있는 사람 되라고, 멋진 사람 되라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잠깐만 그만할까? 좀 더 할까? 응?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좀 깨질 거 각오하고 합니다. 지지권이에요. JJ 말고 지지권. 썰렁해. 아유. 여기는 한번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매수 때렸어요. 여기 동그라미 딱 지지가 있잖아. 여기 욕심 안 부릴게. 여기 딱 대놓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10만 원만 딱 벌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니 사놓고 화장실만 갔다 왔는데 10만원 벌면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응? 아니 사놓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10만원 벌면 어떻게 하자고 도대체? 어? 몇 분 걸렸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10만원 벌었는데 1분도 안 걸렸다고 10만원 벌었는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우후!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 안 돼.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거 쫄지 말까? 이거 안 쫄아.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왜? 이거 탄탄하게 받쳐놨자. 이 뚫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 조금 봐야 되겠지만. 조금 삐리한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야야 안돼 안돼 안돼. 야 혜주야 사놓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1분만 10만원 벌려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시 들어가서 또 먹겠는데?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응? 화장실 한 갔다가 10만원 벌고 또 들어가 또 먹잖아 또. 응? 매도 주문이 불안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거 사실 쫄 필요가 없거든. 왜 쫄 필요가 없는가? 이거 다 받쳐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용쓸 필요가 없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간단 말이지. 근데 지금 조금 너무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 그럴 필요 없다니까. 이봐봐 올라가잖아. 그지? 왜? 밑에 다 받쳐놨거든. 부앙 갈 수도 있거든 이거. 그런데 한 개 챙긴다 일단.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오늘 간만에 그거 한번 클럽 한번 할까? 클럽 합니다. 클럽 할 거야. 이거 딱 돈 딱 챙기고 난 다음에 종료하고 우리 해주 오늘 프리하니? 오빠랑 나이트 한번 갈까? 어디 나이트? K나이트 나이트 한번 갈까 오늘? 응? 병이 오래간만에 나이트 한번 발바닥 때 한번 뺏길까? 기다려봐 200 딱 챙기고 오늘 한번 놀자 오늘. 이 방송 살려야 되니까 방송 딱 끊고 재접속하고 우리 토요일 즐거운 Saturday Night 닥터 K와 함께 달려보는 거야. 위로 열려 있네. 200 찍겠네. 잠깐 기다려봐. 입구에서 병이 유병이를 찾으십시오. 부킹의 1인자 인천에서 부킹하면 나다.
킹계의 1인자 입구에서 병이를 찾아주십시오. 몰빵개? 아, 나 웃겨. 200 찍고 싶어. 조금만 더 올라가죠. 조금만 더 올라가죠. 깔끔하게 200딱 찍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근데 장대 양봉에 거래 이빨 실렸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여기 딱 내려오면 또 삽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yeah. 체결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K나이트 할 겁니다. 200 찍었어요. 예야. 오늘 손가락 밑으로 꼽는 애들 있는 거 한번 볼까? 하, 오늘도 하나 있네. 형이 이만큼 잘 벌고 있는데 그래도 손가락 밑으로 꼽냐? 찌질한 놈. 손가락이나 빨아라잉. 응? 니가 꼽은 그 손가락으로 아래로 꼽은 손가락으로 손가락이나 빨아. 자, 236,000원 플러스 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1부는 신나게 형들한테 삥 뜯었으니까 오늘 또 즐거운 토요일 아닙니까? K나이트클럽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방송 끊었다가 바로 접속하십시오.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중국에 계신 홍님, 자, 오늘 중국 출장 가서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한국에서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저녁 우리 그냥 보낼 수 없어. 구독자와 함께 즐기는 닥터 K야. 내 니 눈 딱 I'm 닥터 K야. I'm 닥터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